2019년 생컨의 피날레 선도대학 사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세션의 주제가 유니콘이었다면 오후 세션의 주제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인재의 산실로서 또 창업자 입장에선 가장 빨리 접하는 창업기관으로서 창업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잘하고 계신 대학 두 곳을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사례입니다. 발표해 주실 고려대학교 김희천 교수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저 고려대학교 사례를 발표할 김희천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오늘 발표 사례 드릴 거는 이제 그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인데요. 오늘 먼저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한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잘하고 계시는 그 한양대학 사례하고 같이 발표돼서 영광이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한양대학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경영대학에서 이제 그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한양대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좀 모든 게 갖춰진 거고 저희는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뭐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여기 두 분 그 졸업생 분께서 도네이션을 해 주셔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전에 그 학장님이 이 이상일 회장님 뵙고서는 고려대학 경영대학은 기업가를 만드는 거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후배들이 다 그냥 월급쟁이 아니면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기업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론 듣기 전에 회장님이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돈을 받으셨는데 워낙 흔쾌히 얘기를 하셔서 이제 학장님이 굉장히 후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명호 회장님한테서도 돈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정부 돈을 받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지 어디 받을 돈이 있는지 그 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하면서 나중에 정부 돈을 조금 받아봤는데 그 돈을 써본 다음에 더욱더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명명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갖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까지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면에서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붙였고요. 이게 저희 로고인데요. 열심히 보시면 이게 기관차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영대학에서 이거를 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게 2018년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놓고 보면 97년 이후에 창업된 회사는 6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삼성전자가 오늘의 삼성전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다이내믹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드는 데는 중요한 엔지니어도 공급하고 경영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판을 바꾸는 이러한 스타트업이나 혁신에는 역할한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대학생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그 97년 이후에 창업해서 성공한 그 회사들의 CEO를 창업자를 다 보여줍니다. 공통점. 그럼 고대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저 경영학 전공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 출신은 아무도 없고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출신이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다 인류대학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나? 내가 인류대학 교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나만의 착각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질문을 10년 후, 20년 후에 했을 때 그 대답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고 대학이 대학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이 고려대학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설득 작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는 그 학교 입장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커다란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일진 창업 지원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명호 앙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도와주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정재호 그 산정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SK에서 신사업 쭉 하셨고 카이스트 창투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의 이제 풀타임으로 계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스타트업을 인큐베이션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교수는 그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모를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하는 것 자체는 스타트업을 해보신 분, 스타트업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을 인큐베이션을 해보신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정재호 교수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를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50개 팀이 이제 그 졸업을 했거나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고요. 저희는 2016년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큐베이터에 들어오려면 그 팀에 고대 경영대 학생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대생 기준으로는 경영대 학생보다는 비경영대 학생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고대 경영대 학생보다는 비고대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평가 금액은 아까 유니콘 나올 때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초라하긴 하는데요. 한 3년 저희가 했는데 이 투자받은 회사들 그 저 밸류에이션을 합하면 한 400억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메인 프로세스는 뭐냐면 매 학기 입주팀을 뽑는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컴피티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매 학기 그 저 데모데이인 추추데이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는 매 학기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올 그 저 팀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한 40팀 정도 지원을 하면 저희가 4팀에서 한 8팀 정도 뽑고요. 가장 최근 했을 때 한 50팀 정도가 이제 그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자격은 경영대 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5년 이내 학생이 한 명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 학생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지 저희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루트는 뭐냐면 창업 관련 학생 동아리가 있거든요. FES라든지 그 이동곤 대표도 FES 그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더스라고 해갖고 이제 고대하고 연대 이런 동아리,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경영대학에서 하는 벤처 경영 수업이 있거든요. 그 남대일 교수님이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수업에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난 팀들이 이제 오는 그런 루트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융합 창업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출신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경영대 학생 중에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을 이중 전공 한다든지 아니면 공대를 아예 이중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꽤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루트는 뭐냐면 전임 총장님이 하시는 그 개척마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파이빌이 있는데 그 파이빌 자체는 한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팀들 중에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이제 그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선발이 돼서 입주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정재호 교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멘토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월 그 모여서 이제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입주팀 중에 이제 그 내보내는 팀이 있는데요. 어떤 팀이 내보내냐면 여러 가지 경진대회 가서 상금만 따는 데 관심 있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다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문의만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업 5개 듣고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하겠다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전부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열사게 하는 사람들만 하는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한 학기 한 번씩 이제 그 저 추추데이를 하고요. 이제 추추데이 얘기는 제가 잠깐 길게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처음에 할 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이런 거 하니까 오시라고요. 그랬더니 저하고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 창업팀에는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걔네들은 너무 몰라서 가성비가 안 나온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김 교수 입장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대견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볼 때는 이게 학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대표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학생으로 대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대표로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 절대 학생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밖에 나가면 학생 취급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 대접해주는 사람 없다. 학생 취급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을도 아니고 병정 취급받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는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지 학교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정화 전임 천장님 축사까지 저희가 다 비디오로 떠서 그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포지셔닝은 뭐냐면 우리의 이제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면 이제 스파클랩스 같은 엑셀레이터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롯데라든지 삼성이 하는 엑셀레이터 그다음에 프라이머 같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엔젤 그다음에 마이크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그분들은 좋은 초기 기업을 찾으시니까 그 좋은 초기 기업을 진짜 선수들이 좋은 그 초기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면 그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고요. 가장 최근에 했을 때 한 350분 정도 오셨고 한 100여 분 이상의 투자자들이 오셨고 220명 앉는 자리에 한 350분이 오시면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 사이에 다 계단이 있는 건데 계단에 앉으셔서 계단이 안 보이고요. 뒤에 이제 쓰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파트너고요. 저희가 렉처시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몇 개만 말씀드리면 탈링이 저희 첫 번째 그 졸업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히든 트랙, 그 다음에 소브스, 그 다음에 볼드박스, 뭐 수호. 이제 수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컴퓨터 보안하는 학생이고요.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은 경영하고 컴퓨터 보안을 이중 전공하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여기에 그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공대 대학원생들을 좀 움직여서 뭐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로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요. 제가 한 30초 동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학기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한 세 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캠퍼스 보시면 경영대는 동쪽 끝쪽에 있고요. 이공대는 캠퍼스가 다르고 지하철로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공대 학생하고 경영대 학생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다음 학기에는 정보대학에서 저희가 그 벤처 경영 수업을 열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중간고사까지는 정보대학에서 수업을 열고 똑같은 반이 중간고사 이후에는 경영대학에서 수업을 열어서 그 경영학과 학생과 그 다음에 컴퓨터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디자인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아카데미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저 벤처 경영 전략 그 창업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같은 수업 중에 뭐냐면 페인 포인트를 하나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디자인해서 만드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 보면 창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무슨 설득 작업을 했었냐면 야 그러지 말고 창업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창업까지 넘어가기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거 갖고 경영대 벤처경영 수업 들어와서 네가 피칭을 하고
거기서 팀이 모여지면 그 팀이 네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지를 해볼게. 이거를 기계공학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조형학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고요. 마이너리그 운영은 뭐냐면 저희가 경영대 학생을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경영대 학생을 못 구한 팀이거나 아니면 입주하기에는 덜 완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팀을 해서 저희가 마이너리그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대학들도 이런...